이 무스를 만들기 위해서 튀겨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가지를 반 잘라.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죠. 그래서 끓는 기름에 집어넣. 이렇게나? 이렇게 해서 튀겨내서 튀긴 것이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칼로 파네. 그럼 다 나올 수 있지? 그러면 껍질을 먹어도 되는데 이 속만 부드럽게 하는 무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져서 팬에다 넣고 오래 볶아주면 계속 볶아주면 이런 게 되는 거죠.